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팀 관리에서 선수 확인 해보죠. 스카우트. 띠링띵띵띵. 띵띵띵띵. 포기. 좋은 거안 나오나? 막 진짜 기가 막힌 거막 그런 거안 나오나? 혹시 모르니까 얘는 조합을 하겠습니다. 스페셜. 왜냐하면 레전드 재료잖아요. 그래서 조합하겠습니다. 전병두. 오우, 히어로. 커리어 하이 김상현 좋은 선수인데 타이거즈는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브룸밥. 자, 현재 79.5%.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소지품에 뭐 좋은 거 있는지 확인. 스페셜 선수 팩, 고급 실버 팩. 스페셜만 뽑고요. 고급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김바위. 자, 스페셜 코치 팩. 김성한, 오리공댕이 김성한 나왔어요. 와. 이때 코치였네요, 98년도에. 자, 대전. 친구 대전 뭔가 재밌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106. 주돌이 구독자 100명 되는 날까지 구독. 어라, 저 지금 5,000명인데 100명 이미 넘었어요. 아마 100만 명이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격 기회. 양준혁 컨디션 좋고. 잘 쳤다. 다시 공격 기회 채워. 1대0.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최영훈 선수입니다. 볼을 많이 던지는구만. 확실히 이 힘 있는 타자들 확률적으로 장거리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선수인데 이것은 아쉽네. 우측 스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포워크였습니다. 자, 김성래.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와, 들어왔어요.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포심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3아웃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공격 기회 테임즈. 타석에는 테임즈 선수입니다. 아! 라인 드라이브. 높은 쪽으로 형성된 공이 김상수. 않고 뜬돈이 되는 건 회전이 오므로 손끝에 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타석에 자, 김상수 선수. 무사 2, 3루. 투볼. 맞습니다. 투볼이 됐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148km 빠른 공. 4구 파울 되면서 투벤트입니다. 5구째. 이야, 멋진 페어볼.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싹쓸이 2루타.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2타점 적시 2루타. 정효조. 3대0.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다음 타자는 장효조 선수입니다. 아아. 3루수 1루 송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자, 득점 찬스에서 이원석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8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벤치가 고민이겠는데요. 지금 쉬운 다섯 개를 던졌는데. 아하. 3루수 1루로 송구. 투아웃. 다섯 개. 진가병 골든글러브. 초구. 뺏 돌지 않았습니다.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하이. 땅볼로 끝나네요. 볼 카운트 싸움이라는 것은 투수는 제구력이지만 타자는 성공한 공격 기회 장효조 홀 선수를 일반 타자 박혜민일 때 쓰겠습니다. 상당히 아쉽죠. 스코어는 3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7번 타자 잘 쳤는데 아웃이다. 아쉽네요. 우익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급 8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초구 갑니다.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공의 스피드는 나쁘지 않거든요. 예, 지금도 147km가 나왔습니다. 이야, 좋아요.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타. 윤길현 선수 전력 투구 국보 투수.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삼성의 두 번째 투수 윤기련 선수. 자, 체력이 빨리 감소한답니다. 대신에 체력을 제외하고는 능력치가 좋아진답니다. 자, 안타. 빠져나가는 타구.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공식 패스볼은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자, 홀 선수를 써보죠. 점수는 5대 0. 자, 득점 찬스. 레전드 하체 단련 슬러거 주력이 무려 130. 다소에는 대타 홀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4리 4개의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 3구째 타구는 병원에서 잡아서 2루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세이브.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페인즈 도루했나봐요. 어? 아니네. 홀 선수는 죽었네. 오늘 2타수 무안타 3루 땅볼 3루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7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격 기회 김진성.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삼성의 세 번째 투수 김진성 선수입니다. 잘 쳤는데 이것을 와 멋집니다. 잘 잡아내네요. 오늘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많이 갑니다. 3루수 오랜만에 누구 있지 않았나? 김동주 말고 이동수 선수도 있었는데. 베타 카드를 빼듭니다. 베타 김동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리 23개의 홈런 80. 6역수 3아웃. 자, 이 상황에서 이겨내네요. 공격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2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베타 카드를 빼듭니다. 다소에는 대타 우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5리. 야, 들어오다니.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48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쳤다. 중견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지금 대타 작전 성공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최용욱은 8대 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최용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너무 빨랐다. 데뷔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공은 아마도 타이밍에 걸렸을 거예요. 지금 타이밍을 봐서는 삼루수가 잡아서 1루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8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백여섭님. 네, 재밌었고요. 삭제가 될라나. 짜잔짠. 좋아요. 자, 클럽은 다 했고요. 클럽전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추석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 2군에 계신 분들 추석 체크를 안 하면 포지션 변경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클럽에서 클럽 라인을 못 쓰거든요. 반드시 2군에 계신 분들 추석 체크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강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접속 안한 것만 강퇴했는데 출석까지도 좀 엄격하게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고수가 아니신 분들,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낮으신 분들은 본인 덱보다는 클럽 라인업을 한번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출석 체크하시고요. 그래야 클럽 라인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